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공간, 제주혁신성장센터가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JDC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의 최종 공유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제1기 낭그늘 소셜벤처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리는 행사랍니다. 소셜벤처는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사업으로 해결하는 기업을 말하죠. 특히 낭그늘은 제주 밀착형 기업들을 선정해 지난 1년간 업무, 공간,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공동 프로젝트를 제주의 산방산에 있는 사계생활하고 성산 쪽에 있는 플레이스 캠프에서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주의 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어서 되게 즐겁게 프로젝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생기는 문제와 성장 모든 것들을 다 낭그늘과 공유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약간 집에서 분가하는 느낌?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배송 불가, 매년 반복되는 감귤 문제, 애써 소확한 해산물가 발악으로 힘겨운 해녀들과 100여 개 제주 기업들의 유통 문제, 이 다양한 제주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제주 소셜벤처들의 열정과 도전을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해안마을 구자읍 종달리. 바닷가 한켠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 요즘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고 있는데요. 멋스러운 식탁들이 펼쳐지고 그물과 태왁 등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살려낸 인테리어로 근사하게 변신한 이곳은 원래 생선 위판장에서 선주회 사무실 겸 창고였던 공간이죠.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고객님 혹시 어디쯤 오셨을까요? 주말 저녁 5시, 해녀 복장을 하고 예약한 네, 손님들을 만나 김하원 대표가 바빠집니다. 해녀분들의 주 소득원이 이 뿔소라인데요. 이 뿔소라가 일본 판매에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8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서 20년 전보다도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해산물 이제 이 뿔소라를 좀 국내 소비장 창출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예술 공부를 해서 문화예술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해서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뿔소라와 해녀와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지 기대되시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입장하는 두 분. 안에는 벌써 관객들로 가득 찼네요. 지난 3월 문을 연 후 매회 매진이라는 해녀의 부엌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을 해녀의 부엌으로 초대합니다. 수민타 낙엽 물 위로 올라오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시집 갔어도 예. 서방이여 새끼들이여 사는 맛에 나 억울하지도 않았어. 죽은 남편 재산상 차리되 그 바닥을 빌어줬다고. 언니! 해녀의 고된 삶이 녹아있는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다음으로 현직 해녀가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는 해산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얀 밑부분이 까맣게 돼 있는 거는 암놈이고요. 하얗게 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순놈입니다. 영양제입니다. 네, 맛이 어떠세요?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것도 좋고 내가 해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보람 느끼고 참 좋아요. 힘들지 않냐? 막 좋아. 막 편안하게 막 손님들이 많이 오나 더 편안해 좋아. 드디어 해녀의 밥상을 맛볼 순서입니다. 해녀들이 잡아올린 해산물과 해초 등의 천연 식재료로 차린 밥상인데요. 바로
국내 최초 제주 해녀 다이닝이죠. 제주 해녀의 삶과 문화를 담은 소셜 벤처 어떤가요? 이들이 펼치는 혁신적인 도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일단 해산물 얘기를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보던 해산물도 더 새롭게 느껴지고 군소나 톳 이런 건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그래가지고 집 가서 먹고 싶을 때 여기가 또 생각날 것 같고 감수방 감수방 날렸다 너는 감수방 젊은 사람 보낸 신의 가둘라 한겹사에 일반적인 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물 속에서 일하는 것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힘들게 사시던 삶들이나 실제로 이렇게 웃는 모습들이나 이렇게 즐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더 친근하게 와닿았고 조금 다시 한 번 더 해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영상을 접목한 조금 더 지금과는 또 다른 컨셉의 컨텐츠가 이제 또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이 해녀분들이 지금 골칫덩어리인 이 해녀들이 지금 풀지 못하는 이 뿔소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네, 움직임을 볼 것 같습니다. 하나, 해녀분! 제주시 애월읍에 자리한 과수원. 그런데 감귤나무에 특별한 이름표가 붙어있네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감귤나무와 이름표. 평범한 과수원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이 과수원이 소셜벤처가 된 이유랍니다. 수학의 손길로 바쁜 바로 이분, 오성훈 씨가 소셜벤처의 대표입니다. 제주 석 달 살기를 왔다가 제주에 반해 정착했다는 오 대표는 왜 감귤나무에 특별한 이름표들을 달게 됐을까요? 저희 과수원에는 이렇게 이름표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시 사람들하고 저희 과수원을 공유하고 나무를 또한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감귤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감귤 철이 되면은 저희 뭐 황금향부터 해가지고 천혜향, 뭐 한라봉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매 달마다 나오는 그런 귤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독 서비스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8회 정도 배송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수확철을 맞아 감귤 택배로 바쁜데요. 일반적인 과일 나무 분양은 수확철에 그 나무에서 나온 과일을 모두 보내주는 형식이죠. 여기에 오성훈 대표는 과일을 정기 구독한다는 개념을 더했습니다. 수확철 한철 많은 양의 감귤을 보내는 것으로는 나무 분양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소셜벤처로 낭끈을의 지원을 통해 농사와 회원 서비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는 오성훈 대표는 앞으로 사업의 다각화와 확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주도에 이제 과일들이 있잖아요.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키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확장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이고 과제입니다. 제주의 삶과 문화를 담아내고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사업 마인드로 풀어가는 제주의 소셜 벤처들. 그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 제주의 다양한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제주의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 소셜벤처의 열정과 도전을 응원합니다.